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전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진짜 오. 뉴스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3년 10월 거란군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주도한 거란군 장수는 동경 유수 소손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손영이 이끄는 거란군이 압록강을 넘으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봉산에서 고려군 선봉대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거란군은 곧이어 안용진을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주민들, 인근 백성들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손영이 고려 조종에 보내는 영상이 막 도착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너희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아 날로 고려가 황폐해지고 있다 해서 천벌을 내리려 하니 그대 나라 군신들이 모두 이곳으로 와서 항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피가 강을 이루고 시신이 산을 쌓을 것이며 고려란 나라는 영원히 없어질 것이란 말이다. 이 거란의 침략군 규모는 약 80만 대군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국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고려. 앞으로 고려 뉴스에서는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국가 기관 재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KBS. 역사 전월 그날 고려 개국 최대 위기. 80만 거란군이 고려를 침공하던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이렌 소리에 굉장히 좀 오싹해졌어요. 네. 실제 상황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소름 쫙. 사실 우리도 83년으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민방위 본부입니다.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하면서 북한의 그 이웅평 대위가 미국이 몰려왔고 인공에서 또 한번 오면서 이거 우리 이제 뭔가 끝나는구나 이런 느낌 받았어요. 저는 말이죠. 그날 해산하러 친정에 온 망삭의 큰 누나를 부축해가지고 지하도로 피신했던 기억이 선명해요. 아이고. 그때 낳은 그 조카 별명이 공습경보아입니다. 정말 공습아 그랬어요. 진짜. 네. 어쩌거나 그때는 이제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종의 해프닝이었는데 993년에 이 경보는 실제인 거죠? 이거. 그렇습니다. 993년 이 해가 고려가 건국된 지 75년 되는 해입니다. 이때 외세의 침략을 처음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27년 동안 거란의 큰 공격만 3차례가 더 있습니다. 고려로서는 정말 건국 이후에 최대의 위기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봉산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그 선봉군 대장은 그 거란족의 이 포로로 되는 정말 패배를 한 거죠. 그 당시에 거란의 침략이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고려에서는 국왕이었던 성종이 친히 서경까지 올라가서 거란군을 막겠다고 하고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사례인데요.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거란의 군사력이 고려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 어떤 군사 강국으로서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주변국들에서 거란 하면은 이렇게 벌벌벌 떨 정도로 거란이는 사람 피 마시는 걸 좋아한다. 네. 중국인들의 얼굴 껍질을 벗기고 눈을 파내고 머리털을 뽑고 팔을 부러뜨려 죽였다. 뭐 이런 그러니까 공포감이 굉장히 특히 좀 머리 형태를 보시면 저 이마 주변만 남겨놓고 이렇게 머리를 양갈래로 이렇게 땋았잖아요. 네. 저런 머리 형태를 곤발이라고 합니다. 곤발. 외모에서부터 좀 만만치 않다. 스킨헤드. 스킨헤드. 근데 항상 헷갈려요. 거란족 그리고 뭐 여진족. 그쪽이 그쪽인지 아니면 다른 족인지. 거란과 여진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족인데 거란은 몽골 계통의 유목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여진은 거란에 비해서 우리와 좀 가깝습니다. 발해가 건국되었을 때 고구려의 유민이 지배층이 되고 말갈족이 피지배층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말갈이 발해가 망하고
거란에 점령된 다음에 여진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리고 이 여진이 나중에 금나라를 건국하고 우리 조선시대의 후금, 청을 건국하고 만주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 말갈, 여진, 만주 이렇게 이어지는. 나 또 되게 다른 족속들인 줄 알았는데. 여기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정답되네요. 소순영이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섬멸하겠다고 아까 공표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고려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시작합시다, 최대신. 그럽시다. 네. 지금 저 거란이 쳐들어와가지고 매우 형세가 위급한 상황이요. 네. 아, 지금 중신들로 하여금 당장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항복을 합시다. 뭐야? 아니, 저녁 항복하자는 말이에요? 하하, 지금 저들의 병력이 무려 80만이나 돼요. 그걸 어떻게 상대를 하겠소? 게다가 저들은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하오. 뭐 자네는 뭐 보니까 좀 피가 남아 돌아 보이네만 나는 피가 매우 부족하오. 당장 가서 항복을 합시다. 아니, 이 사람이? 근데 그건 나도 좀 무섭긴 하오. 아, 그렇소? 아니, 근데 그들이 문제 삼는 거는 지금 서경 이북 땅이 자기들 땅인데 우리가 침범했다 이거잖소? 응. 그러면 그냥 줍시다. 멋이다! 우리의 땅을 주자고! 왜 이러는 거죠? 놀랬어. 어쩌면 간에 지금 간단하게 그 서경 이북 땅을 원하니까 그거 주고 나머지 지키면 되지 않소? 그렇지. 그러니까 다 주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조금만 주는 게 낫지. 황주에서 전령까지를 군정선으로 삼척합시다. 간단하게 그냥. 그러면 되겠구만. 괜찮소. 그냥 머리가 괜히 큰 줄 알았더니 괜찮소. 자. 듣거라. 자, 이 서경 이후는 다 내줘버리고 강화를 청하겠노라.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 연기가 너무나 이리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국의 대신이라는 자들이 지금 영토라는 건 국가의 근간인데 한번 싸워보지 않고 그냥 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금 빨리 토해내세요. 말은 또 맞는 말씀이라 뭐 세금은 그렇고 제가 옷을 벗겠소.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소. 이게 지금 개그가 아니라 실제 이런 대화들이 오갔다는 거죠. 이 기록에 근거한 꽁트요. 아, 그런 거였어요. 실제로 이 할지론, 영토를 떼어가지고 주는 어떤 데 이 할지론의 주장은 실제로 고려사에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평양 이남으로 그 고려 영토가 축소되는. 그러니까 국경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작아지는 거잖아요, 땅이. 그렇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충격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당시 그러면 고려의 왕 성종은 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 당시 조정의 중론이 할지론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성종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서경에 있는 군량 및 창고를 열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모두 가져가게 하고 그래도 남은 것은 모두 버려라.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버리라고요? 아깝게. 제가 이거 예비역 육군 병장입니까? 청이하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들판을 깨끗이 비워서 적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쟁 물자나 식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할지론이라 그랬잖아요. 할지론. 싸워봐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원하는 거를 조금 들어주고 더 큰 피해를 뭐 줄이자 이런 전략 같은데 근데 이제 답답한 거는 너무 빨리 너무 지레 겁을 먹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이제 봉산인가 그거 하나 뺏긴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땐 대신들이 그냥 자기들 밥줄과 그죠 목숨줄 유지하자고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혐의가 보인다는 거죠. 정말 그 누구도 싸우자고 얘기를 안 하던 그런 상황이었나요? 있었죠.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도 할 수 있는 서희. 서희가 딱 반대라고 나옵니다. 세치허로 거란을 물리치다. 그렇죠. 위인전의 주인공 서희. 외교의 달인 외달. 강동 육주. 강동 육주. 거기도 나오지 않나요? 노래도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그렇죠. 아, 나오나요? 한번 또 한번 하셔야 돼요. 요즘 최근에 그 노래방에 안 가서. 서이거란조, 서이거란조. 적들이 바라는 것은 고구려의 옛 땅이라 하옵니다. 하운데 서경 이북만을 넘겨주면 그들이 그것에 만족하며 물러나겠나이까. 개경의 삼각산 이북 또한 그들이 그걸마저 내놓으라 한다면은 황후마저 포기를 하시겠사옵니까, 전하? 한 걸음 물러나면 말일 도망쳐야 할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신에게 한번 싸울 기회는 주시옵소서. 이대로 이 강토를 포기할 수는 없나이다. 독촉해 주시옵소서, 전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래야죠, 당연히.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뭐 무슨 항복이냐 할지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희 장군이? 서희 장군 하면 우리 그 광종편 할 때 떠오른 인물 있죠. 서희 아버지. 서필. 부전자전이라고. 서희 역시 정말 성품 엄정하고 발음말 잘하고 상당히 식견도 높고 지혜로우니까 그 당시 왕인 성종도 매우 총애했던 그 인물.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외교관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아까 우리가 입었던 뭐 그런 옷만 입고 대화만 할 줄 알았는데 장군 느낌이 많이 나네요. 고려 전기까지만 해도 출정군의 지휘관은 대부분 과거에 급제한 문신들이 맞습니다. 강감찬 이분도 문신 출신이고 사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권율. 김종서 장군, 권율 장군 다 그렇죠. 문신 출신이죠. 그런데 한 번 싸워보고 다시 의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패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좀 결론이 좀 바뀌나요? 바뀝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역사의 어떤 흐름에서 그 흐름을 이렇게 바꿔놓는 그 포인트 되는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거란과의 담판을 위해 적진에 도착한 서희. 이때 거란군 장수 소선영이 뜰에서 절할 것을 요구한다. 화통사로 온 것이라면 무릎부터 꿇고 머리를 조아라. 그것이 대국의 귀인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단 말이냐? 뭐라? 신하가 임금을 대하는 자리라면은 내 능히 당하에서 절을 하는 것이 예법이겠다마는 그대와 나는 엄연히 양국의 동등한 대신이지 않는가? 이런 건방진자가 있나? 상견례부터 부딪힌 거란과 고려. 계속된 신경전 속에 서희는 숙소로 돌아가 드러누워 버리는데 서희는 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 들어눕는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하네요. 들어누우셨답니다, 우리 장군께서. 원래도 그저 프로야구에서 어느 한 감독께서 항의하시는데 심판한테 항의할 때 들어누우셨어요. 지난 15일 기아 김기태 감독은 판정에 항의하다 그라운드에 누웠습니다. 근데 이 참 서희 장군이 대단한 게 사실은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도 이게 당당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배짱 있게. 서희가 거란군 진영에 도착한 순간부터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협상을 한다 했을 때,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보자마자 아유 오셨어요 형님. 피곤하시죠 형님. 그렇죠. 가불관계 확실히 해주고. 일단 숨을 것 같은데. 제 양반이 아까 한번 버텨본다며. 한번 잠깐 버텼다가 이제 굽히는 거죠. 잠깐 버텼다가 더 많이 굽히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반동해주고. 그러고. 아차 굳이 세웠다가. 저는 이모? 협상 실패네. 반응 너무 잘하신 거 아니에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기선을 제압하는 것. 최소한 기선을 제압당하지 않는 것. 그 당시 고려는 거란의 신하국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서희는 소선영의 신하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서희의 고집이 이깁니다. 들어놓은 서희를 이제 소선영이 다시 불러들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마주서서 같이 인사를 한 다음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단하다. 이게 왜 기선제압하면 왜 제일 먼저 무조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저기 송강호 씨 넘버 3. 소 앞에 서면 말이야. 너 소냐? 너 황소? 나 최영이야. 그리고 그냥 소불 딱 잡아. 자꾸 무조건 갈아들어 내리치는 거야. 소불 빠개질 때까지. 서희 장군이 고수인 게 약자고 뭔가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저 자세로 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동등한 자세를 요구한. 처음에 이제 거란이 기세 좋게 이 봉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더 본때를 보여주겠다 싶어서 안용진이라는 곳을 공격을 해요. 근데 이때는 이 고려군 또 만만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승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선영도 본인도 뭔가를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서 못하겠다 오히려 버티니까 이제 점차 본인이 초조해지는 거죠. 일단 우리 그래 말이라도 해보자. 담력과 배짱의 승리가 그렇죠. 아닌가. 그 치킨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렇게 막 쭉 가다가 운전대 먼저 틀면 지는 건데 소선영이 먼저 틀었어. 자 이렇게 본격적 협상에 들어가게 됐는데 소선영과 서희 이때 소선영이 본인의 이제 속내를 밝히게 됩니다. 그대들의 나라는 본시 옛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땅은 현재 모두 우리의 관할이다. 한데도 무단히 우리의 땅을 침식하고 있으니 이에 정벌을 결심한 것이다. 우리 측에서 귀국에 가장 불만인 것은
귀국의 국토가 우리와 맞닿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적국인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고 있는 것이요. 이는 곧 우리를 적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세어봤는데 네. 무슨 뭐 땅이나 국토 이런 그 단어가 네 번이나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 노리는 건 땅이다. 우리가 원하는 땅을 줘라. 안 그러면 너를 그냥 잡아먹겠다. 저는 아까 지금 약간 의문인 것이 소선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신라의 옛 땅에서 일어났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신라가 망한 다음에 고려가 그 자리에서 왕조가 됐으니까 소선영은 고려가 신라를 계승한 나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나름대로 공부 좀 하고 왔어요 소선영. 그냥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네. 원래 거란과 고려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정말 적대적이었죠. 태조 왕건 때부터 이 악연이 시작이 됩니다. 거란이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신 30명하고 낙타 50피를 딱 보내요. 근데 이 왕건이 저 거란은 우리 민족이 세운 발해를 멸망시킨 정말 그 야만적인 나라다. 그러면서 사신들도 그 섬으로 유배 보내버리고 낙타도 그 개성 인근의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 굶겨서 죽여버립니다. 아. 그런 입장에서는 완전히 야 이건 정말 엄청난 유명한 만부교 낙타 사건이죠. 네. 지금 현 시점하고 비교하면 이 역대 역사에서도 동물 외교라는 걸 하는 네, 거예요. 네. 우리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우리 보냈잖아요. 팬더 두 마리 네. 러바오와 아이바오라고 이제 두 마리 팬더 지금 죽순 열심히 뜯어먹고 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예.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그 대나무 죽순 하나도 안 줘봐 그러니까, 그렇죠, 굶어 죽인 팬더 예. 우리 굶어 죽었다 그렇죠, 예. 그럼 아이고, 중국에서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진짜 아니 근데 그다음 팬더 눈으로 만들어주마 잘 먹여야겠네 아니 근데 사신까지 뭐 유배를 보내고 이런 건 국제관계에서 정말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칼날도 있었겠네요 원한처럼 남아있었겠네요 그러면 네. 이제 이 협상의 저 서희의 어떤 그 전략이 저는 짐작이 돼요. 국제관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 외교적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 통석의 영을 금할 길이 없다. 뭐 보통 이래 하면서 잘 부수려고 돌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낙타의 원한을 풀러왔다. 낙타 전쟁이었나 네, 낙타 전쟁. 구원을 풀러온 건 맞잖아요, 75년 만에.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영토 정복이냐 아니면 과거에 대한 복수냐. 거란의 침략 의도를 서희는 과연 어떻게 보고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대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라가 아닌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해서 나라의 이름도 고려이며 경계를 가지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대의 나라가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귀국과 교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이 그 중간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야. 만일 압수해서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돌려주어 그 땅에 성과 보루를 쌓고 길이 생긴다면 어찌 거란과 국교를 맺지 않겠소이까? 그러니까 이제 거란 소선용의 요구사항을 두 가지로 본 거예요. 이제 하나는 옛 고구려 땅 침범과 또 성과 친하게 지내는 문제 이걸 거론했네요. 네, 제가 그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당시 이 고려와 송은 사대관계를 지금 맺고 있었어요. 맺고 있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거란이 지금 송을 지금 치러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주력 부대가 밀고 내려왔을 때 만약에 고려가 후방에서 거란을 친다면 이러면 굉장히 이게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거란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고려와 송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던 일입니다. 서희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그러게요. 있었을까요? 이때 서희 나이가 53살입니다. 정말로 아주 원숙한 시기죠. 그리고 젊을 때 중국 송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국제정세 속에서 소선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병관어사라는 관직을 지내는데 조선으로 보면은 병조 판서에 해당하는 관직입니다. 군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소선영이 이끌고 온 군대가 80만 명이라고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된 것이죠. 소선영의 관직이 거란의 동경유수입니다. 지방에서 지방군을 이끌고 온 것이죠. 동경유수 정도의 관직에 있는 사람이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은 아마 기병 6만 명 정도. 이 허실을 서인은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장 경험,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막상 사고가 터졌을 때 제대로 된 판단과 대응을 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기선 제압을 했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참 이 서희를 보면요. 서희의 이 외교는요. 저는 이건 아트다. 상대방의 어떤 그 의중 같은 것들을 완벽히 파악하고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버란의 그 의도는 뭐냐면 손과 고려의 관계를 끊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명분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고려는 이 거란하고 원래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그런데 여진이 이렇게 있다. 있으니까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못 가는 거 아니냐. 원래 또 이 지역은 옛날에 우리 그 고구려 땅, 우리는 이제 고려, 고구려 후손이기 때문에 원래 여기 또 우리 땅이었다. 만약에 이 거란 너희들이 이 지역, 여진 쪽을 몰아내주고 해결해 주면 길 뚫리지 않냐. 그럼 우리 간다. 그랬더니 소준이 그래? 그럼 알았어. 여기 열어줄게. 여기 강릉 이쪽 우리가 해결해줄게. 이거 너희들 가져. 그러면 손과 고려 관계 끊는 거야? 우리와 관계 맺는 거야? 좋아. 라고 해서 이 강릉 육주를 탁 주는 거죠. 박수를 한번. 박수 치고.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해라. 강릉 육주라는 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강릉 육주라고 하는 것은 압록강의 동쪽에 있는 여섯 개 주. 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평안북도 지역이 됩니다. 300년 만에 고구려 영토가 회복된 것인데요. 이후에 고려의 북방 방어 기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뒤에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도 바로 강동 육주 가운데 하나였던 귀주에서 있었던 것이고 뒷날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바로 저 지역, 평안북도 지역에서 몽골군을 막아 싸우는데 아주 대단한 성공을 거둡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 땅을 얻어온 거예요? 정말 우리 고려사에서 이렇게, 아니 저희 역사전을 하면서 이렇게 통쾌했던 적이 있나 싶어요. 정말 서희 만나고 싶어요. 지금 국립외교원 건물 앞에 서희 동상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늘 서희를 만나면서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국방부 앞에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왜 최선이라고 왜 병법에도 나오겠는데 이거는 외적이 침입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심지어 우리가 땅을 받은 거잖아요. 이 대단하다. 네. 그 소선영이 공부를 조금 하고 왔는데 깊이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이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임을 자처한다는 걸 놓쳐가지고 그 대전제가 틀려버리니까 뒤에가 다 얼클어지는 거야 나중에. 신라의 후예 고려라만 공부했는데 저희가 고구려의 후예 이러니까 정말 이름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까지 생각을 못한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손령과 서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희가 우리가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이 말을 명시적으로 하죠. 우리는 모두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기록으로 이렇게 밝혀주는 것은 이것이 최초의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 서희의 이 발언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고 현재 중국과의 그 동북공정을 둘러싼 그 논쟁에서도 우리의 아주 그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와, 정말 민족의 외교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날 또 외교 카드로도 그러니까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네, 천년짜리 외교 담판을 한 거네요. 네. 와. 천년 후에도 평가받는 외교, 더 나아가서 천년 동안 유효한 외교, 더 나아가서 천년을 내다본 외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교수님. 고려죠. 고려. 야, 고려입니다. 네. 사실 외교 쪽에서는 조선이 뭐 조금 밀린다는 거 인정을 해야죠. 깔끔하게 인정할 거예요. 네, 그런데 실은 고려 시대 이 외교를 한 사람들은 600년 뒤에 왕조가 바뀌었어도 이런 외교가 교훈이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지만 고려는 조선의 이웃 나라가 아니고 조선의 역사입니다. 네. 따라서 600년 뒤에 조선의 그 외교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늘 갖게 되죠. 마지막까지도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네요. 그 역사를 이어받지 못한 것까지. 참 좋아요, 조선. 오늘은 1대 0. 확실한 1대 0. 근데 이제 강동 육주를 내줬다는 거는 이 거란 입장에서는 아주 큰 패착 아닌가요? 뭐 우리가 거란 입장까지 생각할 건 아니지만. 근데 거란의 입장에서 수확은 있었어요.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희가 우리 송과의 관계 끊겠다. 그렇죠. 그러면 거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제 송을 공격을 해가지고 중원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고려가 송과 협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상당히 편한 부분이죠. 이 배후에서 뭐 공격을 할 일은 없으니까. 그 결과에 만족을 하고 서희에게 또 이 선물은 근데 꼭 그 유목민족 그 특유의 선물. 뭐 했을 것 같아요? 선물도 줘요? 낙타? 또 줘요. 낙타 열 마리, 말 백 필, 양 천 마리. 아, 이것도 정말 어떻게 키웠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자신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유목민족이 아끼는 그 선물에다가 비단 500필까지 최대한 성의를 표한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고려는 지금 삽시간에 지금 부동산 얻고 동산 얻고 네? 전원이복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요. 거라는 진짜 땅 주고 선물 주고 뭔가 말린 느낌이 좀 아무리 생각해도 말린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서로 얻을 걸 얻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지금 윈윈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서로 윈윈하고 있는 거예요. 강동육주 그 작은 거라는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작은 부분 주고 지금 손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큰 지형을 차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서희의 외교에 찬물을 끼얹자는 건 아닌데 제가 워낙에 좀 성격이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정말 송나라랑 국교를 단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조건으로 뭐 강동육주랑 얻은 건데 그렇게 송이 이제 호락호락 끊어줄까요? 국교를? 이윤석 씨 정말 질문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할 때마다 사실 혼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고려 사람들은 송으로부터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란의 압박 때문에 송과의 관계를 단절해야만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고려는 곧바로 송에 사신을 또 보내서 거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란의 사대를 하게 됐다. 송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요구를 합니다. 아니 저 방금 동산 부동산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되게 위험한 너무 빨리 좀 네. 그런데 그 당시 송이 고려의 부탁을 듣고 거란과 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었고 예상했던 대로 송은 고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송은 고려가 송과 관계를 끊은 것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정말 공식적으로는 거란과 관계를 맺지만 비공식적인 교류는 송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요수가 예, 그 다음에 두어지게 됩니다. 대단한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 돋는 얘기예요. 소름이 끼치는 네. 도대체 몇 수를 두고 지금 이걸 판을 지금 하는 거죠.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려가 끊어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안 끊고 송나라가 자기 입으로 끊게끔 만들어주는 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답정너라고 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되는데 답정송이에요. 답을 다 알고 있고 송은 못하겠어라고 대답만 하면 돼. 그런 판인 것 같아요. 영대국들 둘을 놓고 지금 사실은 대단한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어쨌든 네. 국력이 강하지 않은 형편에서 그죠? 네. 이거 진짜 우리한테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참 많네요. 고려의 이런 외교 정책의 큰 방향은 신리를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리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 서희의 이 외교가 고려 외교의 하나의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선시대 때 또 생각이 또 나요. 광해군. 후금과 화친하려고 했을 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명과의 4대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라고 대들잖아요. 죽은 명분을 앞세우다가 나라가 망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대외 정책 면에서는 고려가 역시 조선보다 깔끔하네요. 그렇죠. 인정한다 그러는데 자꾸 망하지 마세요. 그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저 교수님 실례 좀 하겠습니다. 자, 외교, 고려, 승. 네. 고려를 위기에서 구해낸 서희. 자, 이후 고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까요? 1010년, 거란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된다. 고려 천추태후가 결국 권좌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자, 이제 때가 되었다. 모두 고려를 정벌할 준비를 하라! 당시 고려에서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시키고 천추태후를 권좌에서 몰아낸 상황. 거란에서는 강조의 변을 침략의 구실로 삼는다. 그리고 그해 11월, 거란의 성종은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기에 이른다. 거란의 제2차 고려 침공이었다.
자, 거란군이 다시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가 정확히 언젠 거예요? 1차 침략이 성종 993년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천추태후의 아들 목종이 이제 즉위하는데 그 제위 12년 때 강조의 변이 일어나면서 현종이 즉위하죠. 바로 2차 침입은 그 현종 때 1010년에 강조. 네. 야, 가까이서 뵈네요. 네. 왜 이러고 쳐다 날 것이다. 네, 강조가 그 그분이잖아요. 난을 막으러 왔다가 난을 일으킨. 그렇죠. 네. 너무 얼떨결에 정변을 이렇게서 시험에도 될 수 없다는 그 강조의 그러니까요. 그런 네. 하시는군요. 네. 정확히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뭐예요? 거라는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상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강조가 목종을 시해하고 이 현종을 옹립한 것 이것은 바로 이 대역죄인이다. 강조는 내가 제대로 바로 잡아주겠다 하면서 이때 거란의 성종이 직접 쳐들어와요. 군대를 우군 천병이라고 하고 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강조의 변은 1009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네. 1년도 지난 일을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거죠? 1차 때는 동경유서 소선령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왕이 직접 40만 대군을 끌고 왔다. 뭔가 다른 내막이 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조금 이제 그때는 달라요. 거란 계속 그 세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4년에 이 송과 이 거란이 그 전연의 맹약을 맺습니다. 이 전연의 맹약 뭐냐면 연운 16주를 획보하는데요. 이 연운 16주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만리장성 아시죠? 아, 예, 예. 만리장성 이남의 땅이에요. 이 땅을 거란이 드디어 확보하는 것이죠. 정말 북방의 오랜 기회가 드디어 만리장성 드디어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송 때문에 땅도 주고 선물도 줬는데 네. 이제는 송을 진압하고 난 후니까 그렇죠. 그때 계산을 좀 다시 해봐야겠는데 이러고 다시 온 게 아닌가 정말. 그때 네. 준 낙타 10마리가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오는 거죠. 낙타 생각도 나고 강종 육지 생각도 나고. 거란의 성종 왕이 직접 참전했다라는 거는 이쯤 되면 엄청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송까지 어느 정도 제압한 나라야 그렇죠. 뭐 이렇게 된 네. 거죠. 그 표면적인 이유는 강조의 변. 을 문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전쟁의 실질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그렇죠. 겁니다. 명분이겠죠. 실제로 거란에서 고려에 보낸 문죄서라고 하는 죄를 묻는다 이런 것이죠. 여길 보면 우리에게 사대하기로 한 이후에도 계속 송과 친교를 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속셈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1차 협상 때 그 송나라와는 이제 빠이빠이 한 거죠. 관계 그렇죠. 확실히 끊었잖아요.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송과의 관계를 네. 끊고 거란과 관계를 맺었지만 목종 때 송에 사신을 보내서 이건 공식적인 교류죠. 그렇죠. 사신을 보내서 지금 거란의 압박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송과 단교를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란이 당연히 반발했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란과의 끈도 놓지 않고 송과의 교류도 놓지 않고 그게 영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위험해질 수도 있는 양날의 그렇지. 검의 느낌인데 근데 이제 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그 얘기한 주인공 세치효의 달인 천년간은 외교의 역사를 쓴 서희가 우리 고려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울코니. 아, 일단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벌써요? 네. 998년에 네. 돌아가시니까 네. 우리가 1차 침입이 993년이잖아요. 5년 뒤에 기록으로 보면 이 병사, 계곡사라는 절에서 돌아가시는데 성종이 계속 어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병을 치료하게 하고 심지어 그 절에는 곡식, 천석을 시주하면서 극진하게 이제 서희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998년에 네. 57세를 일기로 사망을 하십니다. 아, 너무 이른 죽음이 안타깝네요. 나라 살리고 필요하신 분인데 지금. 이거 저 거란족 성종이 이걸 알고 왔을 것 같아요. 서였지. 아, 그럼 그 친구 있으면 또 말려요. 없는 거 적신하지. 그리고 내려온 게 아닌가. 고려를 다시 침략한 거란군. 자, 전쟁 상황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뉴스 속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광용 특파원. 네, 속보입니다. 1010년 11월 거란군이 또다시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협상으로 물리쳤던 1차 전쟁과는 달리 2차 전쟁에서는 무력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현재 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수 박사님! 오, 얼마만이에요? 오랜만이라 또 뭘 준비했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거란군은 이 기병과 보병이 섞여 있는 40만 대군이 압록강을 넘습니다. 이 압록강은 11월 겨울에 얼죠. 네. 대군이 넘기 아주 좋은 조건이 형성되는데요. 이 압록강을 넘어 흥화진을 둘러싸고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듣자 하니 거란 성종이
강조를 내주면 곧 회군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개경까지 쳐들어가 저 자식을 더 죽여버리겠다. 아이고 무섭네. 라고 협박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양규 장군은 내 뼈가 재가 되고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나는 고려를 지킬 것이다. 라면서 바로 이 제안을 단컬에 거절했습니다. 자, 이러한 강력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군사들도 동의 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저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만만 남겨놓고 이제 남쪽인 그 통주로 이동한 상황이고요. 자, 이러한 거란의 전술은 강한 성을 만나면 우회하는 그런 특유의 전술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통주를 또 장악을 하면 그대로 서경, 그다음에 개경까지도 곧장 쳐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이 거란군이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 작전으로 밀고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통주에서는 누가 거란군과 맞서 싸우고 있는 건가요? 통주에는 바로 고려를 지키는 30만 고려 방어군의 주력이 강조의 지휘하에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2차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 강조! 네, 그 강조가 바로 거란 대군과 맞붙게 된 거로군요. 강조. 그런데 사실 거란군 하면 기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에 맞서는 고려군의 전략은 어떤 걸까요? 강조는 이 성에서 성곽방어한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거란군을 맞을 채비라고 썼던 것이죠. 아니, 평지에서 기병을 어떻게 상대를 그렇죠. 해요? 아마도 강조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장의 무기? 네. 강조가 강조하는 비장의 무기. 여러분, 뭘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장은 네. 역시 동장군입니다. 아, 아하. 거란인데? 근데 거란은 오히려 추위가 더 북쪽에서 왔는데요? 강조가 약간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심리전. 아. 싸울 것 같이 하다가 물러난다든지 왼쪽을 친다 그러면서 오른쪽을 친다든지 아니야. 뭔가. 오락가락 쩔지. 과연 강조 군대의 비장의 무기 무엇일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뭘 보시라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수레 아니야? 수레 같이 생긴 게 좀. 네, 전투에 쓰이는 수레를 병거라고 하는데요. 자, 일찍이 이제 삼국지의 제갈공명도 기병을 상대할 때 이런 수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이걸 근데 이게 어떻게 싸워요? 이 이동식 성벽인 것입니다. 그 병거 한 대에 맨 뒤에는 보병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네. 보병들이 숨어 있어서 활을 쏘더라도 이렇게 성벽에 의지해서 쏘면은 굉장히 심지어 안심이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화살의 파워와 정확도도 훨씬 올라갑니다. 아 이제 뭘가 뭐 콕콕 찔러요 저를.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네. 이거 이제 중국에서 개발된 이런 병거와는 달리 고려군이 개발한 이것이 바로 검차라는 건데요. 말이 오면은 바로 요것으로 앞에다 꽂아주는 거예요. 미리 꽂아주는 거예요. 아~ 자, 이거를 꽂아봅니다. 이야. 여러 개 예리한 창날 있죠? 이런 검과 같은 날이 맨 앞에 있는 것이죠. 이야, 말이 꽃이가 되겠네. 자. 말꽃이? 말들이 오게 되면은 바로 말이야 이게 말이 무슨 자가 있다. 조선 시대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강조가 이 현종 때 이 거란족을 물리친 그 사례 바로 이 검찰을 이용해서 물리쳤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필요한 경우 이런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선조실록에도 나오고 종조실록에도 나와요. 이 땅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무기였던 이 검차, 검차까지 활용하고 있는 우리 고려군. 이번 전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속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가워. 자, 검차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래. 좀 벌써 좀 꽉 차고 보세요. 네, 야, 깜짝 놀랐어요. 세발 보이죠? 예. 자, 그렇게 되면 거란군의 그 통주 공격 실패하나요? 검차를 동원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네. 강조가 이끄는 고려군이 패배를 합니다. 아, 문제는 강조의 자만심이었습니다. 아, 강조가 몇 차례 승리를 거둔 다음에 적들이 입안의 음식과 같아서 많이 있을수록 더 맛이 있다. 더 많이 들어오게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급보가 왔는데도 무시하고 심지어는 바둑을 두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강조가 거란군에 삽잡히고 거란군과 싸우던 고려군이 무려 3만 명이 전사하는 대패를 거둡니다. 그분이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네요. 백제 대로왕이 바둑 두다가 망한 건데 그렇죠. 그것만 기억했어도 그나저나 뭐
전쟁의 명분이 처음에 네. 강조였잖아요. 근데 지금 강조가 사로잡혔어요. 어. 그러면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여기? 그 거란 성종이 그 포로가 된 그 강조하고 이현훈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내 신하가 될 거니?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현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두 눈이 이미 새 1월, 새 해와 달을 보게 되었으니 한 마음으로 어찌 옛 산천을 생각하겠습니까?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강조가 어땠을 것 같아요? 강조가 그래도 강직한 무사 기질이 있어요. 딱 그 얘기를 좀 말자. 이놈들! 이놈들이 그러고도 고려있는 거들! 내 반드시 이놈들의 목을 비틀고 말 것이다! 나는 거란 신하 될 수 없다! 라고 끝까지 거절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경고대상이네. 이분 근데 진짜 종잡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락가락을 했는데 네. 고려에 대한 충성만큼은 오락가락 하지 않았네요. 검찰까지는 괜찮았는데 바둑에서 좀 무너졌네요. 충심 얘기를 하니까 또 이번에 사실 제가 솔직히 안 분인데 양규라는 장군을 제가 처음 듣는 일이며 정말 부끄럽지만 근데 그분이 참 대단한 군인이더라고요. 거란의 성종이 강조를 죽이고 나서 강조가 보내는 척 가짜 서찰을 이제 보냈는데요. 항복하라고. 근데 그걸 딱 받자마자 이 양규라는 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왕의 명을 받고 온 것이지 강조의 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끝까지 거란에 맞섰다는 겁니다. 야. 진짜 군인이에요. 고려 군인들이 또 깔끔하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그 교과서에서 사실은 이제 양규 장군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를 않아요. 역사에서는 그 남청에서 양규라고 하는 인물이 좀 더 조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대단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원군도 없이 한 달 사이에 모두 7번을 싸워 많은 적군의 목을 베었고 포로가 되었던 3만여 명을 되찾았으며 말, 낙타, 병장기를 노획한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 죽음도 정말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정말 끝까지 자신의 어떤 군사와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다가 맨 마지막에는 화살을 다 맞고 마지막에 그 전사하는 그 마지막 장면. 이건 뭐. 이분 정말 기억해야겠네요. 말 그대로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그걸 보여준 거네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그 2차 거란 침입은 어떤 외교의 과정이 없다 보니까 전쟁의 참혹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 같아요. 네, 지금 강조의 패배가 참 뼈아픈 것이 강동육조가 전부 무너집니다. 그리고 거란군이 청천강을 넘어서 서경까지 진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1월에는 개경까지 함락을 시키면서 고려의 현종이 수도를 버리고 몽진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기에 궁궐도 불타고 태묘도 불타고 수많은 민가가 불타고 그리고 저 같은 역사학자가 정말 애석한 일은 그동안 쌓여있던 고려의 모든 전적들이 사서들이 불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전쟁의 참화를 고려가 겪게 됩니다. 결국 그 고려의 왕인 현종이 그 수도를 버리고 이제 피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난길도 상당히 그 험난했다라고는 기록이 나오는데 왕을 호종하는 장수라든가 군사가 모두 도망가버리고 왕명이라고 막 사칭하는 그런 자들도 나타나면서 거의 뭐 이게 왕으로서의 그 정말 위상감이 뚝 떨어진. 개경이 함락된 날이 1011년 1월 1일이래요. 정월 초하루. 딱 그러니까 설이죠, 설. 고려에서는 설날이 명절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때 혼란에 빠진 그 개경의 모습이 좀 그림처럼 앞에 펼쳐지는데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1차에서는 외교라는 것이 있었고 2차는 외교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걸 봐서 참 1차 거란 침입, 2차 거란 침입 우리한테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외교를 할 수 있었던 게 안흉진을 지켰기 때문이고 네. 2차 침입 때는 이제 외교력이 부재하다 보니까 아주 전쟁의 참상이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외교와 군사력이 같이 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외교 없는 군사는 맹목이고 군사 없는 외교는 공허하다. 거란의 1차 침입하고 2차 침입의 가장 이제 비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침입 때는 이 성종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상당히 왕권이 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시스템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서희와 같은 명장을 배출할 수 있는 토양이 이제 성립이 되어 있었다면 2차 침입 때는 강조라는 인물이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그 왕이 오르면서 정치체제가 불안정했던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뭔가 이렇게 정치가 좀 안정되고 지지 기반이 확실했을 때는 국방이라든가 외교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데 2차 침입 때는 워낙 이 고려 자체가 좀 이제 정치적으로 무너진 이것도 큰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오늘 그 소선정에 대한 재발견이랄까. 그동안 우리는 단순히 서희의 세치효로 강동육천은 영토를 얻었다. 그래가지고 사실 소선정을 약간 좀 모자란 사람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촉즉발의 충돌 국면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 접점을 찾아내서 피 흘리지 않고 위기를 타개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서희도 소선용도 다 승자가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실리와 명분을 나누는 것 네. 이것이 협상과 외교와 정치의 미학이 아니겠느냐. 전 학교 다닐 때 사실 이제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는데 왜 서희하면 외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와닿는데 오늘 이거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진짜 정말 절묘한 거예요. 손과의 그 지렛대를 통해서 거란을 견제하다가 또 때로는 과감하게 손과 딱 단절하면서 국익을 챙기고 세상에 이런 어떤 외교술은 진짜 우리가 현대의 어떤 많은 어떤 시사들 국제 질서를 다루는 시사들 볼 때마다 서희가 막 생각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우리가 오늘 굉장히 그 잘 배운 것 같죠? 학생들 마무리가 좋죠? 네, 네. 네 정말 훌륭한 네. 그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제비츠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고전적인 그 전쟁론의 저자가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전쟁은 외교적 교섭의 계속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와의 전쟁을 볼 때 누가 침략하고 어떻게 맞서 싸우고 누가 이겼는가 이런 싸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가 두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가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두 나라 관계뿐 아니라 두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 또는 세계 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만 생각할 때 안 보이는 다양한 측면들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 요거는 이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 발견했는데 그 거란 사신 유배 보내고 낙타 죽일 때 서희가 태어나요. 그리고 송이 건국할 때 서희가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그런 걸 봐서는 역사란 거는 이 문제와 답을 같이 주고 있다. 그런 걸 제가 어떻습니까? 고려. 야. 야, 오늘 뭐 고려의 전기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고려 너무 좋아요, 제가. 네. 잠깐만. 아, 진짜. 문제와 답을 동시에 준다. 예영 감독 보고 있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 부끄러워. 근데 이게 고려 지금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네. 지금 중요한 게 개경은 불바다가 됐고 네. 그리고 서희도 죽고 양주도 죽고 뭐 이제 어떻게 고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자, 한번 또 슬슬 또 얘기를 진행해 봅시다. 네, 아주 이윤석 씨한테 죄송해서 어떡하실게요. 열심히 정리하고 막 공부도 열심히 오시는데 매번 이렇네요. 이 결말은 다음 주에 보게 돼.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내고 답은 이혜영이 항상 맞춘다. 이게 뭡니까? 네. 역사에 어울리지 않는. 아, 어떡하죠? 네. 네. 참, 역사란 이런 겁니다. 예. 자, 거란과 고려의 전쟁, 자, 2차 침략전의 결과는 저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희 장군 이천서 씨입니다. 쌀밥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서희 쌀밥 진화. 요주 주변 또 이런 쪽에서 서희 장군 묘소도 한번. 외교관 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만나고. 무슨 조약맥국 할 때도 적어도 말이지 1000년짜리는 하자. 외교부에만 동상이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국방부에도. 통상부도 가야 돼요. 유엔.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는 데 또 이게 일조를 했으니까. 그렇죠. 일단 피 안 흘리기만 하는 거예요.